풍선에 의해서 스프레드 퍼질 수 있을까? 퍼질 수 있을까요? 와이파이 풍선으로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. 있을 것 같아요. 풍선 다 띄워가지고 거기다 와이파이 하나씩 기계 놓는 거야. 터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이파이 쓰는 거지. 터지면요? 어? 터지면 터지면 뭐 어쩔 수 없지. 승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지. 핸드폰이 없으면 터지 않나요? 그렇지. 자, Google has been working on this idea with its project Loon. 여러분들 아는 그 구글이요. 프로젝트 룬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생각을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대요. 그죠? 구글이 진짜 하려고 하나 봐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숙제 내주세요. 네? 너무 심각한데. 어? 아니야, 아니야. 더 해? 완족! 네. 완족! 목소리 못 찾는 거. 자, 11월 9일 수요일 오픈에 세 번 써오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포인트 1번 있죠? 예문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. 의문문으로 뭐 하지 그래. 두 번째 14쪽부터 17쪽까지 리뷰 테스트가 껴있어서 솔직히 오늘 많이 없겠네. 아, 근데 거기 보면은 리뷰 테스트에 6, 7, 8번 있지? 여기도 해석해와. 알겠지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했어요. 한번 통과 못한 사람.